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요, 미분의 응용이라는 제목이고요. 주된 내용은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1절은요, maximum and minimum values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성을 설명하면요. 여러 가지 정의들을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absolute maximum minimum이라고 해서 어떤 주어진 구간 중에서 가장 큰 y 값과 가장 작은 y 값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local maximum minimum이라는 말로써 그 부근에서 가장 큰 y 값과 가장 작은 y 값을 생각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critical point라고 해서요. 이런 Absolute Maximum Minimum, Local Maximum Minimum의 후보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의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들을 볼 텐데요. 먼저 동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Calculus의 응용에 있어서의 주된 문제들은요. Optimization이라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옵티마이즈, 가장 최적화된 그런 상황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댓값, 최소값을 찾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예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깡통의 쉐입은 모양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깡통의 모양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깡통을 만들어요. 근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코스트 깡통을 만드는 비용을 적게 할수록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의 가장 큰 액셀러레이션, 가속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이 지면으로부터 갔다가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가속해야 되는 그런 곳은 어디고 그때 가속도는 얼마냐는 것 같은 것도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예그잼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파란색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함수는요. 가장 큰 값, 가장 큰 y 값을 언제 가지냐면은 3,5에서 갖겠죠. 요 점에서 가지니까 x가 3이고 y가 5인 점에서 갖겠죠. 이때 f의 가장 큰 값은 y 값을 말하고요. 그래서 5가 되고요. 5는 언제 갔냐면 x가 3일 때 갔죠. 그래서 f3은 5 이렇게 쓰면 모든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정보, 값에 대한 것은 사실은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의 가장 작은 값은 2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y 값이 낮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x가 6일 때 발생을 하죠. 그래서 f의 absolute maximum이라는 건요, 전체 구간에서의 f의 y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absolute minimum은 f의 전체 y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말합니다. 정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하는 방법은요, c가 F라는 함수의 도메인,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숫자일 때요. FC라는 값, 이거는 Y 값이 되겠죠. Y 값이 Absolute Maximum Value라는 것은요. 언제냐면 FC라는 함수 값이 모든 FX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뒤에 있는 모든 값들이죠. 이럴 때 FC를 Absolute Maximum Value라고 하고요. 반대로 Absolute Minimum Value라는 것은 FC가 FX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말하겠죠. 여기서 항상 여러 아까서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absolute maximum, absolute minimum의 값은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absolute라는 말 대신에 global이라는 말도 써요. global이라는 것은 전체적인이란 말이죠. 전체에서의 maximum, minimum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더 많이 쓰는 표현은 absolute라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absolute maximum, minimum을 합쳐서요. 혹은 뭐 absolute, global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maximum, minimum이라고 하면 보통 absolute나 global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맥시멈하고 미니멈 밸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익스트림 밸류라고 말합니다. 익스트림 밸류라고 하면 맥시멈, 미니멈 둘다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F라는 것이 이렇게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요. 여기서 앱솔루트 맥시멈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때겠죠? Y값이 가장 클 때. 그래서 앱솔루트 맥시멈은 FD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D일 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미니멈은 언제가 될까요? Y값이 가장 작을 때인가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앱솔루트 미니멈은 FA가 되고요. 그것은 X가 A일 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D,FD, A,FA라고 하면은 모든 정보, XY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로컬이라는 말인데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컬은 지역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근만 본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맥시멈은 여기고 앱솔루트 미니멈은 여기지만 사이에 이런 점들을 한번 보죠. 이 점은 앱솔루트 맥시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점은 이 부근에서는 가장 값이 큽니다. 이런 것을 로컬 맥시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어떨까요? 이 점은 부근 중에서는 가장 작잖아요. 전체에서 가장 작진 않지만 이것을 로컬 미니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점은 로컬 맥시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로컬 맥시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부근에서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도 되고 앱솔루트 맥시멈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 맥시멈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앱솔루트 맥시멈이 되겠죠. 그래서 로컬 맥시멈과 앱솔루트 맥시멈의 관계에 대해서도 방금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FB가 X가 B 근처에 있는 모든 밸류들에 대해서 FX의 값들보다 가장 클 때, 그때 FB를 뭐라고 부르냐? F의 로컬 맥시멈 밸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FC가 그 X가 C 근처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가장 작으면 FC를 Local Minimum Value of 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해야 되겠죠. FC는 FX보다 작거나 같다. For X near C. X가 C 근처일 때.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처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알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there exists some delta such that x-c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은 것.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x하고 c 사이의 델타,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그런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더 엄밀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local maximum value와 local minimum value를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면요. FC라는 것은 로컬 맥시멈 밸류라고 불리우는데요. 언제 그러냐면 X가 C 근처에 있을 때 FC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고요. 로컬 미니멈 밸류라는 것은 C 근처의 X에 대해서 FC가 FX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말합니다. Near C라는 게 여기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C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을 말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C가 여기 있으면 C 근처에 어떤 열린 구간이고, 아까 말한 요런 정의를 쓴다면, C로부터 거리가 D, 델타인, 델타만큼 떨어진 요 이내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그젬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F1은 5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로컬 맥시멈은요, 주변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로컬 맥시멈이 되겠죠? 얘는 로컬 맥시멈이 되고요. 얘는 로컬 맥시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정의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를 만약에 이 fx라는 방식을 모든 정의역에서 본다면 왼쪽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로컬 맥시멈이 아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런 도메인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로컬 맥시멈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메인이다. 도메인이 만약에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이 함수 전체에 대해서 본다면 로컬 맥시멈이 아닌 것이고요. 근데 이 도메인 안에서만 한정지어서 본다면 로컬 맥시멈이 맞는 게 되겠죠. 그럼 얘도 로컬 맥시멈이 로컬 다시 써야 되겠네요. 로컬 맥시멈들이 되고요. 얘는 얘네 둘은 로컬 미니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앱솔루트 맥시멈은 뭐가 될까요? 앱솔루트 맥시멈은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거니까 이것이 앱솔루트 맥시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미니멈은 이 y 값이 앱솔루트 미니멈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것 그러니까 xy 좌표로 혼동을 하시는데 로컬 맥시멈, 앱솔루트 맥시멈, 뭐 미니멈 이런 것들은 다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f1은 5, 이것은 로컬 맥시멈이다. f1은 5, 이건 로컬 맥시멈이다. 왜냐면 뭐 이유는 없네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맥시멈은 f-1은 37이다. 이게 로컬 앱솔루트 맥시멈이고요. 그 다음에 F0은 로컬 미니멈이다. F0은 로컬 미니멈이다. 맞죠?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7은 로컬이자 앱솔루트 미니멈이다. 요거는 로컬이자 앱솔루트 미니멈 맞고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로컬도 아니고 앱솔루트 맥시멈도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X가 4인 경우에는 로컬 맥시멈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돼야 돼요. 로컬 맥시멈은 맞다. 도메인을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